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전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환자가 만약에 유두와 유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라면 가슴 보형물은 유두 위치에 맞추어서 넣어줘야 합니다. 유두가 여기 있는데 보형물을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골만 들겠다고 모양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. 그래서 또 수술 전에 가슴 양쪽 가슴을 이렇게 몰아보았을 때 가슴이 적어도 잘 모이고 골이 만들어지는 듯이 보이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도 골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모아도 가운데 너무 그렇지만 환자들이 그 수술하면 가슴 사이에 고속도로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모이기가 좀 어렵습니다. 특히나 유두 사이가 먼 분이 나는 가슴 너무 크게 하는 건 싫어요. 저 B컷만 할래요. 이래서 작은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보형물 자체가 가슴 흉곽 전체를 잘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골 만들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가슴 골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형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흉곽이나 유두의 위치 같은 조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. 결론적으로는 가슴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수술은 아니라는 거죠.